아니 제가 진짜 모기 말고 날파리 때문에 이렇게 힘들기 또 처음이네. 우와. 날파리. 대박이다 이거. 아, 뒤에 막 달라. 오, 날파리 지옥. 와. 캠핑장 도착. 러브 사이트. 뉴테이블 갖고 왔어요. 뉴테이블. 저쪽에 그늘이 없네. 오늘 타프 안 가져왔는데 이쪽에 약간 생활해야겠네. 야 그래도 이제 지나가는 길목에 이렇게 나무 한 그루가 있어가지고 약간 가림막이 돼가지고 좋네. 생각보다 꽤 넓어요. 자 이제 피칭 한번 해볼게요. 아니 바로 산 바로 밑이라 그런지 모기가 엄청 많아요. 뉴 아이템 플랫포트의 엑스테이블. 그 다음에 이거는 엑스테이블 미니. 조립을 안 해도 돼가지고 너무 좋아요. 이렇게 그냥 원핸드 테이블이라가지고 여기만 그냥 설치해주면 끝이야. 오, 괜찮을까? 오, 새롭게 출시한 미니. 역시 산 밑이랑은 진짜 목이 진짜 많아. 와. 여기 보시면 홈이 두 개가 있잖아요. 이제 높게 설치하고 싶으시면 가운데 두 개 결합을 하시면 이 엑스테이블 큰 거랑 높이가 같고요. 낮게 로우 사이즈로 하고 싶으시면 넓게 해가지고 단독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정말 가볍고 작아가지고 미니멀 캠핑 하시는 분들은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할까? 오, 세트. 블랙. 아, 요즘에 갑자기 블랙에 꽂혀가지고 블랙이 너무 이쁜 것 같아요. 휴. 빨리 설치하고 계곡 가가지고 세수 한번 하고 와야겠어. 우와, 이게 또 뜨겁네. 오늘은 블랙으로 제가 깔맞춤 하려고 트랩 오브랜드의 경량 블랙스를 함께 가지고 왔어요. 보통 경량 체어는 알루미늄 폴대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스틸로 구성돼가지고 다른 경량 체어보다는 솔직히 약간 무겁긴 한데 그래도 얘네 두 개 무게 다 합쳐도 한 1.8kg밖에 안 되거든요. 내야중이 320kg인가까지 견딜 수 있도록 운동 튼튼하게 구성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사용해보니까 다른 거랑 좀 차이가 있는 게 이 패드 부분에도 약간 튜브망 같은 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쪽 부분이 이제 약간 오래 사용하다 보면은 찢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더 튼튼하고
이거 앉았을 때 머리에 더 기대는데도 지지대 옆판 잘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블랙 컬러라서 심플하고 이렇게 또 메쉬 소재가 돼 있어가지고 저같이 이제 특히 땀을 많이 흘리시는 분들한테 진짜 더 좋을 것 같아요. 와, 아, 하프 안 가져오니까 진짜 덥긴 덥네. 역시. 저 너무 더워가지고 계곡 가서 몸 좀 시원하게 하고 올게요. 하고 점심 먹어야겠어요. 와, 진짜 너무 더워. 다녀오겠습니다. 아우, 더워. 와, 그래도 계곡에 물 한번 담그고 선풍기 좀 세니까 조금 낫네. 랄라님이 떡볶이만 샀는데 이렇게 오뎅하고 계란 삶아가지고 줬어요. 아니에요? 떡만 봤을 때는 거의 내가 봤을 때 이런 거인데 내 기준인가? 어, 이게 잠깐만, 이게 왜 2~3인분이라고 적혀 있는데 나는 1인분인데 이게 1인분인데. 오, 물 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와, 와, 와. 와, 많이 떠나요, 근데. 이번에 이거 엄청 이쁘지 않아요? 브루클린옥스에서 나온 이게 퍼즐 쿼츠가 이게 두 개가 한 세트인데, 이렇게 합치면 느낌이 좀 더 넓은 거를 이렇게 얹을 수가 있고, 하나만 하실 때는 이렇게 뭐 컵이나 이런 거 얹어가지고, 그러니까 테이블을 보호할 수 있는 거죠. 컵 같은 거 하나 얹어도 느낌 있죠? 우와, 복스. 와, 뜨거. 역시 여름 캠핑은 계곡이 꼭 있고 그리고 이렇게 그늘이 많은 곳. 그래야만 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맞다. 여러분, 9월 달에 혹시 캠핑 일정 잡으셨나요? 캠퍼를 위한 캠핑 페스티벌이 그 가평의 자라섬 있잖아요. 거기서 그린캠프 2023이 열리거든요. 날짜는 9월 8일 금요일부터 9월 10일 일요일까지 2박 3일 자라섬에서 이제 열리게 되는데요. 아주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가수분들도 초청이 되고, 캠퍼들을 위해서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도 하거든요. 웰니스 클래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아침에 요가나 필라테스도 우리가 즐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이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이제 무드등 조명 만들기 또는 비누 만들기,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아이와 함께 부모들이 즐길 수 있는 체험 이벤트도 있다고 하니까 우리 페스티벌 함께 참여해가지고 즐기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나 오시는 분들 중에 저희 랄라 패밀리 혹시 알아보신다면 인사해 주시면 정말 즐거울 것 같아요. 랄라님이랑 저희 딸하고 같이 셋이 갈 예정입니다. 약간 기대가 너무 정말 정말 됩니다. 9월 때까지 어떻게 기다리지? 여러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 그린캠프 예약하셔가지고 우리 캠퍼를 위한 캠핑 페스티벌 함께 즐기도록 해요.
what did happen to the last 10? I ran away with my life fast forward, never turn back again. It's kind of funny that the moment we pass by, the moment we need to set them rewind. And our team was the day I had to leave you, but now I'm seeing all the signs. Is this really happening? I can't believe it's true. I'm just as surprised as you. Life lessons come one in a dozen. The other 11 give something from nothing. I sit here looking for an answer. Maybe the biggest question was in the last chapter. You gave me the soul I have today. Without you, I never could have been away. But now I seek what you teach. 남다리 안녕. Plan40의 X테이블 같은 경우는 색깔이 네 가지가 있거든요. 블랙, 차콜, 그린인가? 하고 올리브, 탄, 데저트 탄인가? 이렇게 네 가지 색깔이 있는데 저는 요즘에 이 블랙 컬러가 너무 좋아가지고 블랙 컬러를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특히 또 커피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인더맨스라는 커피 브랜드에서 저희에게 이렇게 커피를 협찬해 주셨는데요. 여기 로스팅한 날짜도 있고 이제 브로셔에는 커피를 어떻게 브루잉해서 먹으면 좋을지에 대한 그 방법도 레시피라고 하죠. 그런 것도 이제 나와 있어가지고 정말 좋더라고요. 용량이 딱 60g이더라고요. 작게 소분해가지고 한 60g씩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게 너무 귀엽고 깜찍한 것 같아요. 이렇게 QR코드가 나와 있어가지고 아마 제 생각에는 이 QR코드 찍어보면은 브루잉하는 방법이 나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제가 이 네 가지 맛 중에 이거를 제가 아까 내려 먹었거든요. 이름이 콜롬비아 호세 메네세스 핑크 버번. 이게 과일 향이 진짜 원두에서부터 나면서 진짜 향긋하고 맛있더라고요. 제가 원래 산미가 좀 많이 들어가는 원두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이거는 진짜 맛이 너무 고급스럽고 맛있어가지고 내일 랄라님한테 꼭 사주려고요. 정말 맛있더라고요. 이제 노트북 크기만한 호비 하러데와 제가 정말 좋아하는 태백골 참나무 상자과 함께 캠핑을 왔어요. 여기는 모기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날파리가 특히 얼굴 주변이나 눈으로 막 들어오려고 날아다니는 거 아주 진짜 미쳐버리겠네. 하단에는 이렇게 굵고 오래 탈 수 있는 이렇게 이런 참나무 장작이 있고 상단에는 이렇게 얇고 작은 나무들이 있어가지고 불붙이기가 좀 더 수월해요. 이쁘다.
마늘 좀 맵다. 올여름이 작년보다 더 더운 것 같아요. 진짜 더워. 와, 너무 덥네. 작년에는 이 정도면 더웠나? 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더위도 즐기고 추위도 즐기고 비나 눈 이런 거에 그래도 즐기는 게 캠핑의 그래도 맛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덥긴 덥다. 근데 갑자기 아 진짜 소나기인 것 같긴 한데 갑자기 이렇게 비가 내리는 거예요. 비리 빗방울 보이시죠? 와 빗방울 깜짝 놀랐네. 와 씨 갑자기 이거 비 내려가지고 빗방울 젖는 건 일단 다 넣었어. 근데 비 안 올 것 같아 또. 아니 새벽 5시인데도 너무 더워가지고 깨가지고 나왔어요. 아 밖에 나가 하나도 덥네. 매미 소리가 엄청 나고 이러니까 오늘 엄청 덥다는 거죠. 어제는 또 갑작스럽게 또 비가 와가지고 제가 짐을 다 차에 갑자기 앞에 다 넣어가지고 지금 거의 짐이 거의 없어요. 제가 그냥 비에 쳐도 되는 것들만 밖에 안 떴거든요. 아무것도 없고 테이블만 놔두고. 와, 아니 제가 진짜 모기 말고 날파리 때문에 이렇게 힘들기 또 처음이네. 지금 얼굴에 막 날파리가 한 세네 마리가 계속 날라들어요. 진짜 우와 날파리 때문에 있을 수가 없어. 진짜 이게 영상에는 담길지 모르겠는데 진짜 날파리가 진짜 제 눈에만 한 살짝 6마리에서 10마리 보이고 아우 또 눈앞에 계속 앙거리면서 날아다니니까
너무 힘들어. 어. 제가 밥을 먹고 가려고 했는데 이 날파리 때문에 안 될 것 같아. 일단 아침에 일찍 그냥 철수하고 집에 가서 시원하게 에어컨 앞에서 맛있는 밥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아, 철수. 날파리. 와, 진짜. 아, 뒤에 막 갈라. 고무단지 있나? 날파리가. 눈에, 와. 뒤에 막 달라붙고 이렇게 하니까 진짜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 내가 일찍 일어나서 그런가? 아무튼 제가 일찍 일어나서 사람이 저밖에 안 나와서 그런가? 날파리가. 아무튼 제가 이제 주변 마무리 깨끗이 하고 철수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 다음 캠프 때 만나요. 오, 날파리 지옥. 아!